안녕 여러분. 맨날 보이스 브이앱만 하다가 보이스 브이앱 아닌 걸 하고 싶었는데 얼굴 상태는 영 아니어서 보이스 브이앱인데 그림을 감미한 시간입니다. 한국은 지금 아침인 것 같던데. 그래서 잔잔하게 그림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종이를 한 장씩 떼야 해요. 여기 나 처음에 이거 적응 못했거든. 이렇게 한 장씩 떼야 되는데 그냥 다 그리고 뗄까? 이렇게 떼는 거야. 스테이크 썰 듯. 근데 그냥 나중에 하겠습니다. 아 귀찮아. 제가 오늘 그림 그릴 거는요 시카고에서 찍었던 강물과 이건 꺼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두운가요? 이게 낫겠다. 강물과 배입니다. 나 졸린 시간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아 그냥 나 얼굴 그릴까? 여러분들은 내 얼굴 그리는 게 좀 더 흥미롭겠죠? 지금 내 아이패드에 있는 내 사진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. 구겨진 제 얼굴을 그려볼게요 그러면. 사실 그냥 러띠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할 거예요. 그림도 그려서 보여줄 겸 요새 제 화법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마스킹 테이프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필터 안이 있었잖아요. 그림만 보여서 서운해하지 말아요 여러분들. 원래는 럭디 하려고 했었어요. 그거보다 낫잖아. 아 근데 나 그림 그리기 너무 좋다.
저 V앱 중입니다. 오늘 한국말로 했는데 알아들으셨네. 몇 분이셨어? 무슨 일이시죠? 어, 나 가운 입은 거 맞아요. 와, 나 진짜 다시 한번 내 얼굴을 진짜 오랜만에 그려본다. 그림 그릴 때 반지는 오른손엔 없어서 그다지 막 불편함을 느끼진 않습니다. 한껏 심술난, 심통난 저를 표정을 좀 과하게 그려볼게요.
나 근데 세로로 안 켰어? 다시 킬까? 나 세로로 키려고 한 건데.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? 세로가 편하세요? 가로가 편하세요? 이렇게 갈게요. Sorry. 이게 스케치를 안 해주면요, 제가 또 나중에 울 수도 있기 때문에 스케치를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대충 어느 정도 부분에 명암을 줄 건지를 정해볼게요. 머리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? 머리띠 하고 있나 봐. 대충 스케치를 했습니다. 그림 그릴 때 중심 잡으면 편안하고요. 아니요, 제가 중심을 잘 안 잡았었다가 항상 세보면서 할 때 엉망진창이 된 기억이 많아가지고
그나저나 나는 지금 여기를 어떻게 그리... 아. 손 두께를 제가 아까 잘못 잡아가지고 여러모로 골치가 아플 것 같은 상황인데 계속 스케치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괜찮아. 이 정도면 스케치는 끝났습니다. 네 맞아요. 잉크하고 있어요. 요새 제 화법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진 모르겠지만 아 근데 나 인물화에는 이렇게 그려본 적 없는데 항상 풍경화 그릴 때 선을 좀 이렇게 그렸어서 어떻게 할까? 나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눌까요? 스케치는 끝났으니 눈 마카롱 됐다고 맞아요 무슨 연필이냐고? 이거는 일본에서 샀던 건데 그냥 이 전체가 다 뭐야 흑연이라고 하나?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서 연필을 안 깎아도 되는 아주 편리함. 그래서 항상 나가서 그릴 때는 이것만 씁니다. 연필. 원래 2B짜리 썼었는데 어차피 스케치할 거 HB로 사자 그래서 구해봤습니다. 내가 요즘 그림 짧게 스포해 드릴까요? 이야 이거 다 썼어 이거 야 이거 불편해요 이게 그 이렇게 한 장씩 뜯어야 돼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 지우개는 이거 그냥 좀 일반적인 그냥 지우개입니다. 항상 나 라이브 할 때마다 이 지우개를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30장 채우는 거는 생각 좀 해볼게요. 이거 멍 때리면서 언니 딱 좋겠다. 맞아요. 이거는 지우개 가루가 안 남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지우개 가루가 남지 않습니다. 아, 어떻게 그릴까? 팔찌? 이거 뭐 항상 보여드렸던 팔찌들. 무기 물린 거 보여달라고요? 그래 그냥 요즘 내 화법으로 배워볼게 아 나 근데 얼굴은 한 번 안 해봤네 아 그래 이렇게 자꾸 세부하게 들어 다시 선을 길게 안 쓰고 짧게 쓸 거예요. 약간 좀 흐리멍텅하게. 이렇게 둥글게 말아줘요. 두꺼운 선을 그릴 때.
어차피 펜드로잉으로만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사실상 스케치입니다. 눈이 되게 반짝반짝해 보이잖아. 쌍꺼풀이 굉장히 진했나 보네요. 아, 주름 지는 거 스케치 안 했다. 제가 항상 이런다니까요. 몰라. 진짜 항상 이래. 다 한 거 같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지금 쌩쌩한 이유는요, 이곳 시간이 제가 가장 쌩쌩할 시간이기 때문이죠. 이유가 너무 간단했나요? 눈썹 정리도 안 돼 있네. 그냥 하다 보면 되겠죠 뭐. 사실 주름 같은 것도 그냥 수채 들어갈 때 해도 되는데, 사실 인물화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처음이라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좀 꼼꼼하게. 지금 한창 졸릴 시간 아닌가요? 괜찮으세요? 여기가 좀 더 어둡네요. 명함은 3만 대충 따줄게요. 원래 이렇게 빨리 안 그리는데 지루할까봐 사실 속도를 좀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. 지금 저도 이런 제 자신이 어색하답니다. 저도 원래 아이패드에 이 사진이 왜 있었지? 어? 나 이거 그렸었나? 기억이 안 나지? 왼쪽 한껏 올라가 있는
문난이다, 문난이. 어, 너무 올렸나? 입술 너무 두껍게 그렸는데? 스케치를 똑바로 하자. 대충 내가 보이지 않나요? 안 그럼 안 아닌 말고. 현진아 제발 스케치한 대로 그려줘. 부탁이야. 스케치 열심히 해놓고. 항상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노력하니 약간 손을 좀 얇게 그려서 지금 과정에서 좀 더 두껍게 해. 아. 지금 무슨 선을 그은 거죠? 괜찮아. 손 더 말랑말랑해 보이고 좋지 뭐. 아까부터 창균이 형이 계속 전화를 걸고 있어요.
스케치. 지우개로 미끄림 그렸던 부분들을 지워줍니다. 핸드폰이 심하게 흔들리죠. 잠깐 핸드폰에서 눈을 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 얼굴이 뚝딱 완성되었습니다. 머리는 그냥 수채화로 하려고요. 제 팔레트를 꺼냈고요. 눈필들을 정리해줍니다. 얼굴 수채화는 어떻게 할까? 팔레트 보여달라고요? 아, 근데 나 원래 이렇게 더럽게 안 써요. 원래 좀 깨끗하게 쓰는 편인데요. 제가 저번 그림을 그리고 조금 더럽게 썼습니다. 피곤했나 봐요. 물을 많이 해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. 일단 얼굴 베이스는 저는 아, 팔레트가 너무 더러워. 물 멈췄는데. 핑크색과 주황색을 합쳐 약간 이쁘장한 색깔을 만들었어요. 이 색이 잘 안 보이나? 아, 근데 지금은 색이 잘 안 보일만도 해요. 이마에 주름 뭐야? 핏줄이. 손바닥과 이런 게 좀 붉기 때문에 붉은 계열들을 좀 많이 사용해서 하는 편입니다.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해놓고 머리가 없으니까 좀 그렇죠? 좀만 기다려줘요. 머리를 살짝만 할까?
귀걸이는 없는데 그냥 덜 허전해 보이게. 그냥 머리 대충 이렇게 놓을게. 그다음에 좀 더 붉게. 저는 예전부터 손 이쪽을 붉게 하는 걸 좋아했어요. 하이라이트 부분을 최대한 안 건드려서 절대 흰색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갈색으로 명암 부분들을 좀 더 어둡게. 이게 너무 어두워버리면 좀 그러니까 이건 파란색이랑 갈색을 섞은 색깔이에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가 아니지. 사실상 다 알고 있는 파란색. 내가 말하기도 민망하다. 이렇게 진정한 나다. 그리고 갈색을 살짝 섞어서 검정색을 만들어줄게요. 검정색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톤 자체가 어둡진 않기 때문에 적당히 명암을 정리 정도만 해줍니다. 내가 여기 왜 스케치를 안 했지? 했었나? 그리고 저의 이 입술을
전체적으로 다 말랐으니 와 팔레트가 너무 지저분해서 쓸 팔레트를 쓸 공간이 없어. 아니 사실 더럽지 않아. 역시 너무 진한데. 너무 진하잖아. 하얀색을 안 쓰기 위해 살짝 지워주는데 안 지워지네. 종이가 얇혀가지고 푹 망가질 것 같아. 살짝씩 만져줍니다. 에프로티도 그냥 파란색으로 맞출게요. 또 사실 빨갛진 않은데 그냥 빨간색으로 맞추겠습니다.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. 오랜만에 그리는 건데 나쁘지 않지 않 나쁘지 않 나, 나쁘지 않지 않나요? 우린 이따 펜으로 좀 쓱쓱쓱 해줄 거고요. 이때 머리가 노란색이네요.
무슨 색으로 할까? 그럼 파란색으로 할게요. 영암 부분만 살짝 T만 T 정도만 내는 정도. 물을 제거해주고. 자, 다음 노래는 스키즈 노래로 가겠습니다. 배경을 칠할까요 말까요? 어? 이거 화면에서 되게 어둡게 나오네. 되게 밝은데 지금도 사실 엄청나게 밝은데 내가 내 시야에 필터가 있으려나? 찍어서 보내드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아실 겁니다. 배경을 칠할까 말까? 배경을 칠할까 말까? 웃자까? 무슨 색으로 칠하지? 좋아. 주황색 노루 정했다. 색깔 너무 이쁘다.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은 그림이.
확실히 살아났네요. 아, 예쁩니다. 마음에 들었어요. 어떠신가요, 여러분들? 아, 입술 색깔이 없어졌어. 그러네, 나 입술 색깔이 없어졌어. 전체적으로 빨간기를 좀 더 살려볼까요? 아닌 것 같아. 아니야. 입술 색깔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거야? 어차피 스며들면 좀 색깔이 죽긴 하거든요? 눈동자 색깔만 좀 입술이 너무 빨간데? 뚝뚝뚝. 됐어. 이건 것 같아.
입술이 나 원래 파란색이라 노란색 섞어 쓰는 거 좋아해. 이렇게 주황색이 잘 안 섞어 쓰다가 내 팔레트. 나 여기서 더 했다가는 점점 미궁을 빠지는 미궁에 빠진 그림이 될 것 같아서 점점 딥해져가는 과정입니다. 야, 이쪽엔 지워지지도 않네? 잠깐만, 하나만. 눈 왜 파랗게 번진 게 너무 싫거든요, 지금. 거슬려. 잠깐만. 아, 차라리. 녹았죠? 아, 녹았죠? 너무 말랐죠? 눈이 또 말썽이네요. 그림은 정말 말썽의 연속이에요. 애초에 이게 무슨 할 거? 짠!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. 배경 색깔 이쁘죠? 잘 골랐죠? 뿌듯. 자, 현픽. 위드 스테이. 오늘 며칠이야? 7월 7일. 끝입니다. 완성. 이제 나랑 하는 기분이죠? 팔레트는 이렇게 됐어요. 잠깐만 이따 올려놓고 팔레트 정리 한번 할게요. 어우 잠깐만.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인물화를 오랜만에 그려보게 되었습니다.
나름대로 잘 이 일그러진 표정 안 끊겼는데? 응? 안 끊겼어. 여기 있어, 나. 한 1시간 정도 그랬나요? 네, 한 1시간 정도 그랬습니다. 연결이 살짝 불안정할 순 있다고 보는데 왜죠? 왜 불안정한 거야? 나 왜 댓글이 안 보여? 나 사진 안 찍었지. 저녁 먹었어요. 볶음밥 먹었습니다. 배경 색깔 귀엽죠? 나이스 초이스였다. 무듯. 배고파요? 거의 이제 배고플 시간이겠다. 저의 현진이의 첫 처음 아니지 라이브 드로잉 쇼입니다. 프라우드 오브 유. 땡큐. 나 이 사진 언제 그렸어? 기억도 안 나. 내가 이 사진 그렸었어? 찾아볼까? 아니야, 근데 살짝 달라. 어? 똑같은 건가? 와, 근데 이때랑은 이때 그랬던 거랑 진짜 많이 그림 스타일 진짜 많이 바뀌었다. 근데 이때처럼 그려보고 싶긴 하고 펜 쓰는 것도 완전 다르고 눈 그리는 것도 완전 다르고 애초에 선이 다른 느낌. 근데 예전에 그린 게 좀 더 눈에 잘 들어온다. 이건 내가 여러분들이랑 브이앱 한다고 좀 미화해서 그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솔직히 좀 더 잘생기게 그려보려고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. 너 설마 번징? 아니야, 괜찮아. 정도쯤이야.
아무튼 이렇게 오늘 그림 그리다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고 싶어서 라이브를 켜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. 어때요?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괜찮은 시간이었나요? 그랬음 다행이다. 저는 이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이거 나중에 버블에 올려줄게요.